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우리 미분 개수라고 했죠. 프라임 붙었는 게 이제 미분이라는 뜻은 알 거고, 됐죠?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라고 나왔어. 자, 일단 하나만 알고 갑시다. 미분을 했다는 말은 그 전제가 연속인 그래프다라는 게 깔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지점에서 미분했습니다.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미분을 했습니다. 했더니 미분 개수의 변화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 처음 구간과 끝 구간은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어. 끊기면 안 돼요. 자, 일단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겁니다. fx가 x가 a에서 연속 전점이야. x가 a에서 미분 가능하면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되는 거야. 자, 포항관계가 그 그림에 보면 아마 있겠지만 벤다이어그램처럼 포항관계가 함수는 하지 않을게요. 연속 함수를 다 모아놓는 이러한 집합이 있어요. 연속 함수 안에서 미분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 안에 미분 가능한 함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미분 가능한 함수는 무조건 연속이야. 알겠어요? 근데 여건성립 안 하나 했죠? 왜? 요 부분 때문에. 자, 여기 뭐예요?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잖아. 맞지? 연속인 거 안에서 미분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래프로 판단을 할 겁니다. 판단을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나오는 요 부분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자, 미분 가능도 쌤이 얘기는 해줄 거야. 근데 지금 미분이 안 되는,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되는 그래프는 대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뾰족점이에요. 뾰족점. 맞나? 이거 왜 이렇게 글씨가 어설프지? 뾰족점. 이거 오늘 맞나, 이거? 네, 맞아요. 뾰족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예가 절대값. 절대값이 나와 있는 그래프는요, 일반적으로 V 모양으로 나타난다. V 모양. 맞죠? 그러니까 Y는, 절대값 x-1 이렇게 돼 있으면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래는 이렇게가 내려와야지 1 지점에서, 맞지? 근데 절대값을 씌워버렸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 그래프 모양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 요게 뾰족점이랍니다. 알겠어? 그럼 애들이 얘기한다. 쌤, 그래프가 이렇게 2차로 가다가요, 갑자기 제 1차로 가다가 갑자기 2차로 가요. 2차로 이렇게 가요. 그럼 이거 뾰족점 아닙니까? 이거 뾰족해요 안 해요? 자, 이런 안 뾰족하나? 자, 뾰족점이라는 개념은 기울기의 부호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편하게. 이게 뭐냐면 얘가 가다가 이렇게 갈 수 있죠. 원래 2차 함수가 이거였으면 이거는 뾰족점이 돼요. 왜냐면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해요. 근데 얘는 지금 판단이 애매합니다. 내가 어디서 잡았는지 정확하게 안 잡아줬거든. 꼭점이 여기 있으면 뭔데요? 뾰족점이죠. 꼭점이 여기거나 여기면 뾰족점이 아니죠. 맞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됐어요. 자, 이런 걸 판단하는 거고,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 아까 판단한다면서, 맞지?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이 경계선이 되는 지점에서의 미분 개수를 구하는데, 자, 미분 개수를 구하긴 하는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왼쪽과 오른쪽 나눠서 구해요. 우리 좌극한 우극한 했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이때 좌미분계수가 우미분계수와 같으면 미분 가능인 거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면 미분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한번 볼까요? 예로 우리가 미분법을 배우면 이게 편해요. 미분법을 아직 안 써서 식이 좀 더럽게 나오겠지만 내가 예로 봐주는데 하필이면 이 문제가 예제 6번에 있네요. 6번을 보고 갑시다. 자, 적다 보니까 예제 6번이 있네요. 자, 예제 6번 봅니다. 절대값 x-1, 그래프는 그릴 수 있다, 맞지? 그래프는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안 해도 판단 능력은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까지는 한번 봐주자 이 말이에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미분계수라는 거는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요? h x-1로 가자. 여기서는 x-1 그러면 f x-f1이죠. 이게 f'이잖아. 맞죠? 단 u입니다. u 됐어요? 됐네. 이거 정리한다. 근데 얘는 봐봐.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 아, 근데 얘는 x-1. 자, fx가 얘죠? 맞지? 절대값 x-1 빼기 f1하면 얼마 돼요? 0 나오죠? 이해됩니까? 자, 요거 계속 정리할게요. 정리하니까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 얘는 x-1에 절대값 x-1인데, 자, 내가 x가 1의 오른쪽에서 오고 있다 했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1보다 크죠? 맞죠? 조금이라도 1보다 크기 때문에 요 안에는 얘 부호는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됩니다. 절대값 풀 때 플러스 나오면 뭐합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리미트 적고 덮죠. x-1은 x-1입니까? 약분하면 얼마 돼요? 1이죠. 이해되나? 자, 좌극할 한번 보여볼게요. 선생님, 좌는 어떻게 된다요? 리미트 x 5분에 똑같이 1로 가는데 왼쪽으로 간대요. 왼쪽에서 온대요. 자, 이때 x-1분의 fx-f1입니다. 똑같이 적어 나가면 리미트 x가 1에 왼쪽으로 오는데 x-1분의 절대값 x-1 이렇게 갑니다. 똑같은 모양이 두 가지는. 맞죠? 자, 근데 5번은 얘는 1의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1보다 조금이라도 뭐하다? 작겠죠. 맞지? 그럼 x가 크나 1이 크나? 1이 크죠? 그럼 x-1의 부호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죠.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x-1분의 마이너스 x-1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a의 미분계수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아, 이 fx라는 그래프를 보고 x가 1이란 기준점에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비교했더니 우미분계수는 1이었고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야. 같지 않죠? 그래서 얘는 x가 1에서 미분 불가능입니다. 맞죠? 자, 내가 미분 불가능만 되는 건지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연속성도 밝히래요. 자, 연속성은 어떻게 밝혔죠, 우리? 자, 요거는 미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1번. 자, 연속성 한번 밝힙시다. 연속성은 뭔데요? 좌극한, 우극한, 그리고 함수값, 이 전부 다 뭐하면 돼? 같으면 된다 했다, 맞지? 이해돼요? 정의됩니까? 자, 얘는요, 그래프 그리면 알겠지만, 그래프 그리면 알겠지만 이거 약분대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냥 이거 1차 함수라고 지금 어차피 다함수 개념으로 보면 x 1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0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도 0이고 왼쪽에서도 0이고 함수값도 0이에요. 맞니? 그러니까 다 0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이쪽에서도 0으로 가고 이쪽에서도 0으로 가고 여기도 색칠도 돼 있잖아. 맞지? 그래서 아, 얘는 당연히 뭐다? 연속입니다. 내가 지금 거꾸로 구했지만요, 원래는 이거부터 구하는 거죠. 미분 가능한 거 확인하려면 연속이어야 되고 이거죠. 맞지? 연속을 밝혀놓고 아, 연속이니까 이제 미분 가능도 확인해보는 거다. 선생님 문제를 잘못 보고 미분 가능성만 봐서 이거부터 구했는데 일단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요? 됩니까? 2번 해볼게요. 자, 2번 fx가 1의 오른쪽에서는 x제곱 플러스 1이고 1의 왼쪽에서는 3x-1이야. 그러니까 우리 형태로 볼 때는 봐봐, 내가 그냥 그래프만 그려볼게요. 지울 겁니다. 지금은 자, 여기 1 있으면 3x-1은 이렇게 그려지는 놈인데 맞죠? 이러면서 조금 애매하네. 어차피 지울 거지만 마이너스 1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놈이죠.
맞죠? 자, 그리고 여기가 1쯤 될 거야. 1지면 2 나오니까요. 맞죠? 그리고 1의 왼쪽으로만 보라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오른쪽은요, x제곱 플러스 x. x제곱 플러스 x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뭐 이래 나옵니까? 그 얘는 꼭지점 자체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어디야? 여기 있죠? 마이너스 4분의 1, 뭐 여기 있겠네. 그러면 꼭지점 자체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됐나? 자, 이렇게 나타났는데 당연히 지금 너가 정확히 그리지 못해요. 내가 왜 이렇게 그렸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까? 2 나오니까 어차피 2점 지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여기 색칠하면서 얘는 진해지겠지. 이렇게 내가 볼 거는 요 내용은 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맞죠? 맞죠? 이게 직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 얘가 미분 가능하냐 안 하냐. 맞아요. 자, 일단 기울기는 둘 다 양쪽 같아요. 근데 문제는 뾰족점인지 아닌지는 판단해 봐야 된다 했어요. 맞지?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식으로 연속성부터 밝힙시다. 자, 좌 그냥 이렇게 적읍시다. 극한은 이제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좌가 이거죠. x 1 집어넣으세요. 뭐 나와요? 2 나옵니까? 우는요 여기죠. 1보다 큰죠. x 1 집어넣읍시다. 뭐 나와요? 2 나오죠. 함수값은요 x 1 집어넣읍시다. 뭐 나와요? 2 나오죠. 여기는 등호가 있으니까요. 맞지? 그 다음에 연속성은 밝혀서 n, n, s 연속이 됩니다. 그 다음 미분 가능성 봐야 되죠. 자, 미분 가능성 보면 리미트, 자, 좌미분 계수부터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의 왼쪽에서 올 때 이 말이죠. 맞니? 왼쪽에 보면 식이 어떻게 돼요? 좌가 이겁니다. 그러면 x-1에 fx-f1이죠. 얘는 x-1에 3x-1 빼기 f1은 얼만데요? 2 나옵니까? 요거죠. 자, 정리하면 x-1에 3x-3이고요. 리미트 다 온다니.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요거는 3에 x-1입니까? 약분되나? 네. 얼마나? 3 나오죠. 우미분 계수 볼게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거야. 얘 여기서 나온 그래프가 스무스하게 두 개 받아가면 되지. 그럼 미분 가능인 거야. 근데 얘는 이렇게 가다가 기울기가 만약에 뭐 0.5로 쭉 0.5, 0.2 아니지 0.5, 1, 2, 3N 지점에서 끊겼는데 갑자기 2.5, 뭐 2.71로 가버리면 걔는 뾰족점이 생기는 거죠. 요렇게 생기니까. 맞지? 그래서 그 차이만 보면 돼요. 당연히, 너 나중에 미분 가능성 판단할 때 이시다 합니다. 왜? 몇 번 얘기했지만, 미분 계수 찾는 방법은 미분법을 이용하면 1초면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아. 근데 방법은 알고 있지 않아.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요? 1의 오른쪽에 돌입니까? 그럼 얘는 x-1에 fx-f1이죠. 얘는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에서 올 때 x-1, fx가 x제곱 플러스 x예요. 그리고 1 집어넣으면 2 되죠. 마이너스 2. 요거 인수분해 해버리면요 x-1에 x-1 x 플러스 2 됩니까? 네. 맞아요?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3 맞아요? 약분하고 x에 1 집어넣으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아, 그래서 얘는 미분이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연속이면서 미분되고요. 첫 번째 그래프는요. 첫 번째 거는 뭐였어? 연속은 되지만,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미분은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됐죠? 이걸 그래프상에서 찾기 위한 가장 좋은 점은 뭔데? 뾰족점을 보는 거야. 맞죠? 애매한 거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근데 찾는 것도 쉽다 했다. 아까 얘기했지만 미분법을 이용하면, 찾는 것도 쉽지만 뾰족점이 나오면 대놓고 틀렸다 보시면 돼요. 자, 7번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죠.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자 이거 지우면서 답 다 말해본다.
자,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불연속이죠. 불연속은 뭔데요? 끊긴 지점이죠. 맞지? 자,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극한이 존재해야 돼.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라는 거고. 됐나? 두 번째,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 세 번째,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돼. 그거 하나로도 만족 안 하면 불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은 찾기가 쉽죠? 맞죠? 중간에 끊긴 걸 찾으면 되니까. 요 지점 불연속 맞아요? 요 지점 불연속 맞나? 그래서 x가 언제일 때? 1하고 3일 때는요, 불연속이에요. 됩니까? 그 다음 2번, 미분 가능하지 않대. 자, 일단 미분이 가능하려면 뭐가 전제로 깔려야 돼? 연속이 돼야 돼. 그러니까 1하고 3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미 연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분 자체가 불가능. 맞죠? 그 다음 2일 때를 보면 되는데요, 2일 때가 하필이면 뭐예요? 뾰족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2일 때도 필요 없다, 미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X가 1일 때와 2일 때와 3일 때입니다 라고 됩니다.